자,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전에 어떤 의논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. 그리고 종합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, 지금? 야당하고 같이 일안할 거예요?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우리 이조 장관 인터뷰 기사가 일면에 게재된 걸 봤습니다.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.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이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였나요? 상임위였나요?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대학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했어요. 지역 대학이 큰 위기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 대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이제 큰 방향으로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좀 소위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보시기에 좀 과격하게 좀 뽑혀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계속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. 자, 자율이란 이름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의 교육부를 다 배제했어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지방자치단체 협력관으로 가면 된다.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, 아, 이분이 무슨, 머릿속에 무슨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?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가 얼마나 졸속이고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요.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사업 200억짜리 예산이 하나 들어있는데, 이게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도대체 뭐지? 근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제 생각이에요. 이번 특별회계에다가 장관의 구상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200억을 급히 끼워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전에 어떤 의논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. 그리고 종합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, 지금? 야당하고 같이 일안할 거예요?